다윗의 죄와 회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열왕기상 15장 8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 모두가 실수를 저지르지만 우리를 진정으로 정의하는 것은 회개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 이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다윗의 생애를 요약한 내용이지만 햇사람, 우리아와 그의 아내 밧세바와 관련된 죄라는 중요한 예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죄는 중대했습니다. 그는 밧세바와 가늠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그녀의 남편 우리아의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무엘하 11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쾌하셨고 다윗은 사무엘하 12장에 설명된 대로 가혹한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중대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회개는 단순한 일회성 행동이 아니라 그의 남은 인생에 영향을 준 전환점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의 구절은 다윗의 죄를 무시하지 않지만 그 죄로만 다윗을 정의하지도 않습니다. 이 구절은 다윗의 삶이 주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신실함으로 특징 지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관점은 우리의 죄가 심각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존재 전체를 정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 모두는 실수를 저지르고 때로는 그 실수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실수하고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체 삶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 이후에는 더욱 순종적이고 정직한 삶을 향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진정으로 정의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개, 순종적으로 살려는 지속적인 노력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해지며 그분은 그 은혜의 렌즈를 통해 우리의 삶을 바라보십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을 통해 다윗왕의 삶에 대한 균형 잡힌 관점을 살펴보는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해가 더욱 풍성해지셨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고 구독하여 성경에 더 많은 통찰력 있는 가르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